피눈 소리를 많이 내시는데. 아이씨. 내가 미토콘드리아는 아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1번부터 못 풀겠는데요? 듣기가 싫어요, 이제.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능 특집으로요. 수능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봤는데. 저희가 수능 풀어본 지가 십수년이 넘었죠? 네. 과목을 나름 의사이다 보니까 네. 생물로 정해봤습니다. 뭐 만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생물. 생원은 만점 받아야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쵸. 생원은 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저희가 그래도 생물 많이 공부했는데. 네. 생물 많이 틀리면 쪽팔리지 않겠어요? 저희가 2020학년도 생물 1 시험지를 가져왔거든요. 네, 전혀 네. 사전에 풀어보지 않았고 풀어봐야 막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가운을 입은 게 좀 더 네. 비장한 마음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 저희가 실시간으로 풀 거고요. 타이머 있을 거예요. 네. 편집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교부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자, 자 시작. 굳이 그렇게까지 빨리 네, 걸릴 필요가 있었나요? 이름 먼저 쓰지 않았나요, 옛날에? 네, 이름 쓰고 네. 가와 나는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이렇게 저 죄송한데 문제 읽으셔도 되나요? 저 말 좀 상징적 쓰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때랑 바뀌었어. 원래 네 페이지나 됐나? 1번부터 못 풀겠는데요? 야, 씨,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내가 국어 풀자 그랬잖아. 여기서 이렇게 싹 넘어가면 어? 어디가 긴장 되게 있는 척해. 오, 옆에서 나는 풀고 있는데 옆에서 싹 넘어가는 그 네.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멘탈이 흔들리죠. 그렇죠. 굳이 저희를 흔들 필요가 있을까요? 일부러 이제 넘길 때 세게 넘기네 진짜. 이렇게. 아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머리가 덜이 됐네 이거. 야 근데 이거 보면요 저희가 맞춰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어 결행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 틀리면은 큰일 나는 문제들이 있다니까. 좀 쪽팔리는데? 근데 우리 뭐 틀렸고 맞고는 공유 안 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럽시다. 여러분 10분 경과 벌써요? 유전이라는 게 있었나? 어? 뭐라고요? 방금 욕설 욕을 하신 거 같은데? 개소리야. 어? 기억세포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 셀이요. 그 별표 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요.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 진짜 저렇게 세게 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진짜 싫어. 저도 당신 싫어요. 막 다리 떨거나 막 이거 막 펜 막 돌리거나 이런 거 소리. 해보잖아요. 아 너무 싫네요. 아, 경평. 아 지금 극혐다 지금. 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 뭐요? 지문 속에 답이 있다. 있던가요? 네. 찍기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이게 찍는 것도 한 두 개 알아야 돼. 근데 지금 모든 문제가 약간 하나에서 걸리지 않습니까? 진짜 껍질 생물이전. 수능 다시 보실래요? 전문의 시험 다시 치실래요? 전문의 시험이 100배 나 전문의 시험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어? 지금 11분 남았어. 맞네? 지금 13분인데? 이제 찍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아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기억을 맞다고 가정하고 이제 그런 거 있죠? 저희가 아마 수능에서 공부 비법 이런 거를 찍을 상황이 아니었네요. 근데 그땐 진짜 잘 풀었는데 그땐 잘했다고 6분 남았습니다. 어 큰일 났다. 5분 50초 남았어 이제. 자 5초 끝. 약간 넋을 넣으신 것 같네요. 네 종료. 저 죄송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았다는 얘기죠 이거. 자 이제 정답을 한번 채점을 해볼까요? 해볼까요? 바꿔 매겨야. 그쵸 바꿔 매겨볼까요 한번? 하나씩 넘기죠 옆으로. 아 자 이름 썼나요 다들? 자 여러분 정답 채점의 시간이 왔어요. 자 이 가운데에 놔주실래요? 3 어? 오? 저 꽤 맞췄는데요? 오? 어? 아 이거 사모치 저 이거 맞는 단 맞아요? 이거 비가 계속 내리는데요. 아 물리예요! 물리예요! 아 뭐야! 아, 맞춘 거 뭐예요? 아, 뭐야?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니 너무 이상하길래.
근데 와중에 맞았어. 아 물렸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깜짝이야. 아 너무 아깝다. 나 두 개 맞았는데. 자 이번엔 생명과 다시 갑시다. 아 틀렸잖아. 다 틀렸잖아. 잠깐만 이거부터 틀렸는데 다시? 저 완전 바닥 나오겠는데요. 자 2번도 틀렸고. 저 죄송한데 그 티내지 않고 좀 해주시면 안됩니까? 저 지금 맞은 문 적 없는데? 아 이거 하나 맞았다. 오! 왜 앞에 두 개 맞으셨네. 정답이 거의 없어요. 네 점수 매겨주시죠 여기다. 점수 없는 게 2점이죠. 네, 네, 네. 맞은 걸 체크하는 게 더 빠르게. 이게 2점, 3점, 배점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 아 잠깐만. 이거 안 쓸 수 있어요? 안 쓸 수 있는 거는 2점? 2점이에요. 아, 진짜 형편 없다 진짜. 4, 14점. 와. 14점. 저 죄송한데 맞게 맹인 거 맞아요? 오 권투가 1등이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아... 자 이렇게 생명과학 1을 지금 십수년 만에 풀어봤는데 아, 이제 다들 50점 만점에 네, 좀 어떠세요? 소감은 어떠세요?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네요. 아 근데 진짜 이 학생들이 상당히 이 어려운 공부를 했구나. 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수능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고 네 여러분들 하여튼 고3 여러분들 남은 수능 기간 동안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힘 내셔서 네. 남은 기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들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병원에서 만납시다. 안녕. 저 12번 문제는 제가 계산 열심히 했거든요. 아... 제가 8분의 3에 도달했는데 8분의 5에 그걸 빼야죠. 1에서 그걸 빼야지. 아니 진짜 우리 때랑 다르지 않냐? 나 9번 틀린 건 충격이다. 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래봤자 무슨 소용인가요? 진짜 어렵다. 나 13번부터는 거의 다 찍었어. 전부 다.